북측은 지난 17일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.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북측의 이런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국회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한편 미래통합당은 당 자체의 외교안보특위 이를 열었는데요. 이 특위에서 핵 무장론, 9.19 합의 파기론, 확성기 방송 개시론 등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. 이런 주장이 과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? 하루속히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합니다. 검찰이 감찰부에 배당되어 대검 사건 번호까지 붙어있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의 수사검사들에 대한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서 재배당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. 이 보도에 따르면 사본을 이용해서 사건을 재배당한 것인데요. 과연 이 재배당이 절차적으로라도 적합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. 대검 감찰부는 감찰 개시에 대한 보고 이후 결과에 대한 보고까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도록 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가 아니라 판사 출신을 감찰부 부장으로 인선하여 두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 보고를 한 이후에 그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사실상 감찰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킨 것 아닌가 합니다. 대검은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 재배당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우선 감찰 3과의 전신인 특별감찰단 신설 당시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면은 비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직접 수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것만 봐도 감찰 3과는 징계를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대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다음으로 서울고검감찰부에서 2018년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검사 2명을 체포한 바가 있고 대검감찰부에서도 2012년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검사를 긴급체포한 바도 있기 때문에 감찰부가 징계를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. 따라서 다른 곳으로 재배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. 이미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. 배밭에서 각근을 묶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감찰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 지시에 따라서 독립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검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